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위원회 위원장 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뒤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무진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곳이 언제 안 어려웠던지 없지만은 요즘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정말 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대통령이란 분이 미국에 가서 하는 행동들, 일본에 가서 하는 행동들, 그 행동들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고민들을 더욱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산은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벚꽃이 지는, 꽃이 지는 순서대로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지역이 소멸됐다고 하는데 부산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청년들의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떠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일자리 탓에 우리 부산 시민들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로 계속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자리를 대기업과 대규모 자본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 지역 자본들이 더욱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로 내몰리면서 안전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요즘은 전세 상의를 피해자분들 잘 아시죠? 이분들이 목놓아 대책을 외치는데 지금 현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겨우 살아가는 부산의 노동자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연장해서 52시간이 아닌 69시간 이상 심지어 120시간까지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은 과연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250만 명이 넘는 훨씬 넘어섰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이주민들께 우리는 차별의 시선을 보내고지 않는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을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을들의 일부입니다. 예, 이러한 가맹으로부터 의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전인 지난 2013년 5월에 을지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을지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항공정당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란 두 날개를 기치로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많은 을들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족적을 부산 을지로위원회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위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후에 박주민 위원장님의 강연이 있으니 끝까지 남으셔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 중앙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마지막까지 꼭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의 의들을 위해서 2024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꼭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